오랜만. 너 왜 이렇게 졸려 보이냐? 졸리긴 한데. 오랜만입니다.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하고 가려고. 요즘 너무 못본것 같아서 왔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그냥 이것저것 스케줄 했어요. 밖에 날씨 춥나? 요즘 밤에는 춥던데. 머리 자르지 말라니, 그거는 내가 결정할 거야. 야, 얘뭘 묶여 있는데? 안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학교 축제 중이라고?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 계속 있었어요. 졸린데. 아니 근데 그 고민을 해봤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내가 지금 검정을 입혔단 말이지, 위를. 근데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그리고 색을 입혀. 그리고 검정은 내가 보기엔 검정을 염색했기 때문에 다른 색을 하지 못해. 그러면 또 검정에 짧은 머리일 텐데, 그러면 라기주랑 너무 똑같지 않을까? 아는 형 기대한다고? 나 아는 형님 나는 없어. 밥 아까 전에 몇 시였지? 6시쯤 정한이랑 도겸이랑 먹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한국 콘서트 때까지 하고 투어를 나가면서 머리를 완전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몰라, 지금 반반이야. 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노래해? 노래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썰풀 하겠다. 모르겠어. 이번 앨범은 노래가 너무, 장르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아직 그 안경을 샀는데, 뭐야, 도수를 아직 그못 가가지고, 디자인이라도 보여드릴까요? 디자인? 잠깐만. 매니저님한테 카톡을 해서.
온단 말이지. 그러면 보면 너무 작아. 순간이 춤춘 거 봤어요. 안경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까 가져다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출 누가 있나? 매니저님 혹시 제 카톡 한번 확인해달라고. 네. 구경 오셨어요? 저희 돔투어예요? 아, 올라갔어? 아, 와, 올라갔구나. 아,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어디, 여기 지금 연습실에 대기실. 연습실에 대기실. 배고파. 아, 진짜 이 시간에 자꾸 배고프면 안 되는데. 배가 고프네. 잠시만. 쿱스 내 남친 닮음. 잘생긴 분을 만나시네요. 아니야, 자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연습실 왜 대기실이 있냐고? 여기서 뭐 콘서트 미팅도 하고 잠깐 쉬다가 연습도 하고 그렇지. 아, 피곤해 보인다고? 피곤해요. 아, 자꾸 눈 쌍꺼풀이 없을래. 머리 직접 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머리 풀어달라고? 머리 풀면 감당이 안 돼, 지금. 다들 늦었는데 안 자고 뭐해요? 아, 또 아침인 것도 있고 막 시차가 다 다르겠구나. 앙콘? 앙콘이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투어를 다 돌고 하면 막 12월, 11월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시상식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을까요? 디노 춤춘 게그 챌린지 한 건가? 투바투 연주님이랑 봤어요. 한국 온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가? 한국파 왔어. 활동해. 콘서트 해. 그리고 가. 그리고 들어와. 서로 양해를 좀 해줍시다. 우리 전 세계에 또 많은 캐럿분들이 계시니. 가서 또 저희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해야 사랑할 만한 그 사랑해 나갈 힘이 생기죠.
호주 진짜 가고 싶다. 진짜 좋았는데. 아이 뭘 질투나. 투어 기대되죠. 저는 아파서 미주 투어랑 많이 못 갔으니까 기대돼요. 근데 확실히 그 투어 일정을 봐서 알겠지만 좀 투어 기간이 엄청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거. 브이라이브 소리 다 들어가요. 브이라이브의 소리 다 들어가요. 소리 다 들어가요. 얘기하시는 소리 다 들어가요. 국내 전국 투어. 그거 재밌겠다. 밖에? 저희 스태프분들이시죠. 저희보다 더 오래 일을 하신답니다. 네. 저녁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랑 비빔국수. 저는 TXT 분들이랑 네 기회가 된다면 친해지고 싶어요. 네 회사에서 오고 가면 마주친 적은 있는데 엄청 사적으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이거를 도수를 맞출 거예요. 이거 R이 지금 있어요. 근데 먼지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걸 쓰고 다닐 거예요. 아니 진짜 난 눈이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이쁘죠 안경. 근데 좀 커. 밤에 폰 봐서 그래. 밤에 근데 불 끄고 폰 보는 그 조명으로 책 봐도 눈 나빠질걸? 밤엔 자야지. 근데 어떻게 잠이 안 오는데. 이겁니다. 내일 맞출까 생각 중이에요. 도수 맞춰서 끼고 다녀야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안경 아래 비춰도 상관없는데 비추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나 자른 머리카락을 캐럿들한테 나눠달라고? 누구세요? 그래, 밸런스 게임 하자. 밸런스 게임 질문을 올려주세요.
막 이상한 거 하지 마. 막 5살 윤정한 5명 이런 거 말고. 진짜 밸런스 게임. 아니 윤정한 5명, 조슈아 5명 이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궁금한 거. 양말부터 신기, 바지부터 입기? 나는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는 것 같아요. 보쌈 줘봐, 난 보쌈. 보쌈이 짱이지. 간장게장, 난 양념게장. 진라면, 신라면, 난 진라면 매운맛. 신라면 너무 서. 신라면도 자주 먹습니다. 근데 신라면은 저한테 좀 매워요. 양치 먼저. 삼겹살, 목살. 목살. 컵라면, 끓인 라면. 끓인 라면. 민초 체리, 체리. 용산과 청담은 뭐야? 사온 거 알아낸 건가? 둘다 좋아요. 평생 게임 못하게 평생 라면 먹기. 저는 라면 못 먹게 하겠습니다. 전 라면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냥 놀러, 멤버들 놀러 가거나 그럴 때만 먹지. 평소에 잘안 먹는데, 나 라면. 양념치킨, 후라이치킨, 양념치킨. 달달한 양, 시원한 양, 시원한 양. 향수 얘기한 거예요? 산, 바다. 요즘에는 바다. 골든 키위랑 그린 키위의 차이점이 뭐야? 음반 콘서트. 앞머리 익기 이렇게 익기 업기인가? 있기. 옷 입을 때는 머리부터 넣지 않나? 머리 이렇게 넣는다. 축구, 골프. 저는 골프. 막 배고파 먹을 거 얘기하니까. 트윈테일이 뭐야? 밤, 아침, 밤. 컴백이 직전인데 야식을 어떻게 먹어? 메이크업 한게 좋아요, 저는. 메이크업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아서. 야, 전제 얼굴 이쁜 게 좋습니다. 듀엣 한다면 호시 우지. 둘다 너무 다른 곡할것 같아서 좋은데. 리더 부, 막내 정한. 막내 정한이다, 아요.
힛보다 빡세냐고? 난 좀 동급인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어. 이게 콘서트를 하고 투어를 돌고 그러면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투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제 녹화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력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하시 그러면 뭐 댄스곡이지 발라드진 않을 거 아니야. 미니랑 프로 차이? 크기? 단체 금발, 단체 검은머리. 전 다 단체 검은머리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단체 검은머리 한 적이 없지 않나? 단체 금발도 없겠지만. 하루 종일 게임, 하루 종일 운동. 게임하겠습니다. 팬들의 함성, 팬들의 떼창. 저는 떼창이 더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은 있어. 아니,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응원법을 올리잖아요, 저희가. 응원법도 너무너무 좋고 뭔가 통일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질러서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를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때 막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곳이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안 지르고 이러는 것보다 지르고 싶을 때 지르고 하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등산 라이드, 전 등산이 더 좋더라고요. 이 같이 간 사람의 문제가 좀 있어. 등산은 이제 범주형이랑 같이 갔을 때 범주형이 기다려주고 막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라이딩은 민규가 계속 막 치고 앞으로 나가니까 그거 따라가기 급급해가지고 흥미를 빨리 잃었어요. 근데 등산은 늘 계속 가고 싶어요, 아침에 시간만 있으면. 근데 아침에 갔다 오면 오후에 스케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여름에 비니 쓰고 긴팔 니트 입고,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게. 저는 여름에 비니 쓰고 긴팔 입겠습니다. 대학 축제? 몰라요.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가지 않을. 근데 지금 스케줄이 약간 우리가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와 대박이야. 배틀 트립. 그냥 갔던 멤버랑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은근히 원우, 정한이랑 세 명이 갔을 때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보컬팀 찬이가, 힙합팀 찬이랑 보컬팀 찬이 중에 보컬팀 찬이가 좋아요. 왜냐면 찬이가 디노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디노가 부르는 파트들 보면 디노가 쉽게 불러서 쉬워 보이는 거지 정말 어려운 파트거든요. 음역대랑 그 부르는 그 음역대 그 위치가 딱 우지랑
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너무 편하게 불러서 쉬워 보이는. 그거에서 가끔 우지가 가 너무 우지가 편하게 부르니까 괜찮다 싶은데 이거를 이제 연습하고 녹음할 때 들어가면 이제 멘탈이 좀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경우가 좀 많죠. 나 지금 끊기죠? 그쵸? 나도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끊겨. 요즘 영화는 사실 지금 범죄도시 보러 가고 싶어요. 내일 볼까? 끊겨. 그쵸? 난왜 이렇게 끊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3번? 그치, 렉 심하지 지금. 나 끊겨. 나딱 30분만 채우고 갈게요. 왜 이렇게 끊기지? 와이파이를 안 잡아서 그런가? 저는 포카칩 오리지널보다 포카칩 초록색이 어니언인가? 어니언 좋아해요. 다 30분에 끈다니까 다 괜찮대. 나 내가 지금 봐도 끊기는데? 나 순간이동해. 매우 겸손한 정한데 매우 조용한 도겸. 매우 조용한 도겸은 무서울 것 같은데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뭘 도겸이한테 잘못했나? 나한테 뭔가 기분이 상했나? 하루 종일 고민할 것 같은데 겸손한 정한은 정한이 겸손해요.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 호시우지. 근데 그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뭐냐면, 나한테 물으면 둘다 무섭진 않아요. 이게 내가 레드 바꾼다, 미니 레드 바꾼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배터리 막, 정한이도 아까 얘기했거든요. 배터리 빨리 자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사실 폰을 만지다가 충전 시켜놓고 촬영 들어가고, 잠깐 보고. 충전시켜놓고 잠깐 들어 집에 들어가서 충전시키면서 보고 차에서 충전시키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20초 남았어 20초 아,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다르는구나. 나 오늘 충전, 그렇긴 하네. 나 아까 전에 여기 오면서 충전했는데? 배터리가 30%가 30%밖에 없네. 30분 지났네. 난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다들 잘 자고요.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하루 잘 보내고 오후이고 하면 밥잘 챙겨 시간대 잘 맞춰서 다밥잘 챙겨 먹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좋은 꿈 꾸고 잘 보내세요. 갑니다. 바이바이.
안녕. 3, 2, 1. 바이바이.